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. 동국 SNC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재무를 보시면 대부분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 적어 보입니다. 동국 SNC는 물 사업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해상 풍력 및 기타 신재생 사업의 미래 지향적인 제품별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. 차트를 보겠습니다. 현재 9.0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런 삼각수렴이 나와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삼각수렴의 저점 부근에서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캔들이 나와주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양봉 캔들 저가 혹은 장기평선 이탈하자는 시에 단기적인 목표가 전고점 정도 볼수 있겠고, 돌파 이후 눌림 타점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우선 시세 이탈하자는 안전선에서 장기평선 지지까지 동시에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. 지금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중입니다.